네, 안녕하세요. 2탄. 차라리 머리 다 끝내신 후에 머리 스타일링 위에는 살리시고 옆에 뒤에만 치셨죠? 그 위에를 이제 아이롱으로 이용해서 스타일을 잡아볼 건데요. 이제 아이롱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항상 저는 이 아이롱을 꼭 쓰고요. 지금 10mm 아이롱으로 머리 스타일링을 할 거예요. 이제 사장님 머리가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머리고, 이제 머리 숱은 없지만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롱을 이용해서 드라이를 스타일링을 잡아드리겠습니다. 뒷머리 쪽부터요 시작을 합니다. 항상 온도 너무 높게 하지 마시고요. 머리 다 타요. 꼭 머리 다 태우시는 분들이 있어요. 찔리시죠? 온도 140도 정도로 하시면 돼요. 드라이는 계속하면 어차피 다 퍼졌으니까 나도 저장해야지. 계속하면 유포한 사람이 잘못이지. 오바라는 게 어때서. 뒷머리를 한번 잡아주시고요. 구매하는 건 내 마음이지. 무슨 상관이야. 계속하면 어차피 공개된 파일 내가 한번 본다고 무슨 큰일이 있을까. 계속하면 그러다 보면 당신의 미래는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. 멈추세요. 한순간의 호기심이 하나의 큰 범죄가 됩니다. 멈추세요.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. 항상 머리 안 띄게 손님들 두피에 이거 아이롱 꼭 담으면 안 돼요. 꼭 아 뜨거워 막 디게 하는 선생님들 있어요. 항상 머리 조심하시고요. 앞머리 조금 몇 갈래 나온 거 앞에서 리젠트 펌할 때처럼 반대로 돌려주시고요. 이제 아이롱으로 그룹으로 이제 다 말았고요. 이제 말려는 머리를 네, 에센스로 살짝 마무리만 해드릴게요. 네, 스타일링은 마무리했고요.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 헤어스타일링 보이시죠? 왼쪽으로 돌려봅니다. 볼륨이 살았어요. 숱이 없는 머리도 당연히 같이 들어갑니다.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. 옆머리 볼륨이 많이 살았죠? 펌온 것처럼. 오늘의 스타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가위로만 0.3mm부터 12mm까지 가위 커트로만
2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만간에 봬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